하이, 내 남자친구들. 오늘도 심리 상담에 관한 진솔한 이야기 집어볼게. 오늘의 주제는 심리학과에 오면 무엇을 배우게 되는가야. 앞선 영상에서 심리학과에 들어가면 심리 상담의 전문성을 쌓을 수 있다고 했지. 그런데 정확히 어떤 걸 배우는지 알려주는 곳은 없는 것 같아. 그래서 준비했어. 그럼 심리학과는 어떤 훈련을 하는 곳인가? 물론 모든 심리학과가 이렇다는 건 아니고 내 주관적 경험에 의한 분류야. 심리학과. 뭘 배울 것 같아? 사람을 이해하는 방법? 상담을 잘할 수 있는 이론과 기법? 관계를 돈독히 하는 대화법? 행동만으로 상대방의 생각과 마음을 알아내는 행동과학? 아쉽게도 그렇지가 않아. 심리학을 배우려는 우리를 반겨주는 건 뇌야. 뇌가 정보 처리를 어떻게 하는지를 배우기 위해 온갖 신경 전달 물질을 외우고 그 전달 과정을 익혀야 돼. 사람의 마음을 배우고 싶어서 왔지만 오히려 개가 침흘리고 쥐가 레버 누르는 것을 배워. 아, 수학도 해야 돼. 심리통계라고 불리는 통계학. 소수점 아래 숫자를 가만히 세고 있자면 내가 지금 심리학과에 왔는가 수학과에 왔는가 헷갈리지. 자, 다시 한번 외쳐볼까? 오지 마세요 심리학과. 특히 문과는 더 오지 마. 심리학과를 진학하는 대다수의 학생들이 문과생이라는 게 함정이지만. 자, 심리학과에 들어오면 이런 기초 심리학을 배우는 것부터 시작해. 그럼 기초 심리학에는 어떤 게 있을까? 우선 핵심으로 훑어보자. 심리학 개론, 심리학 전반을 겉핥기식으로 훑어. 생리심리학, 뇌과학을 배워 신경전달 물질 등을 외우지. 인지 및 지각심리학, 당연한 것을 당연하지 않게 배워. 어려워. 통계학, 숫자 봐야 돼. 발달심리학, 사람이 살면서 어떻게 발달하는지를 배워. 사회심리학, 사회, 집단은 어떤 심리로 움직이는지 배워. 학습심리학, 개가 침 흘리고 쥐가 레버 누르는 걸 배워. 성격심리학, 개인마다 왜 다른지 배워. 기초심리학 끝판왕이야. 이런 걸 배우다 보면 이런 생각이 들어. 내가 알고 싶은 건 이런 게 아닌데. 난 사람 마음 읽으려고 왔는데. 자, 만화에서 흔히 나오는 클리셰 있지? 제가 배우고 싶은 건 이런 잡일이 아닙니다. 하루라도 빨리 부모님 복수를 해야 됩니다. 참말 말고 제자리에서 뛰어보게. 어느새 내가 이런 무공의 경지에? 심리학도 마찬가지야. 기초심리학은 심리학을 이루는 뼈대야. 심리학을 배우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기초 공사라는 거지. 자, 그럼 도대체 왜 이런 것들이 왜 필요한지, 배우면서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 그리고 어떤 식으로 공부해야 하는지 알아야겠지? 하나씩 디테일하게 살펴보자. 1. 심리학 개론. 심리학과에 들어오면 처음으로 만나게 되는 녀석이야. 심리학의 다양한 분야를 기초부터 응용까지 집대성했기 때문에 책 두께로 사람을 위축시켜. 흔히 매주 챕터 하나씩을 다루는데 이게 거의 50페이지 넘거든. 그 방대한 내용을 쏜살같이 훑고 지나가는 거지. 그야말로 수박 겉만 모아놓은 거야. 알맹이를 어느 정도 아는 상태로 공부하면 엄청 쉬운데 그렇지 않다면 매주 새로운 개념에 머리를 싸매야 돼. 심리학 개론은 각 분야의 핵심적인 내용을 엑기스만 추출해놓은 노다지거든. 처음 배우는 입장에서 당연히 익숙하지 않겠지만 이후 각 분야를 세부적으로 공부할 때 그 과목의 중심축을 잡는 지침서로서 커다란 공헌을 해. 만약 공부하기가 힘들다면 개념 하나하나 외우기보단 이 분야는 이런 내용을 핵심으로 담고 있구나 하면서 넓게 공부하는 것이 좋아. 애당초 나무가 아닌 숲을 다루는 과목이니까. 2. 생리심리학. 뇌과학이라고 불리는 녀석이야. 뇌의 영역마다 오감, 감정, 생각, 행동 등을 별개로 담당하고 있으니 당연히 모두 익혀야겠지. 뿐만 아니라 각 작용이 뇌의 어떤 경로를 통해 전달되는지, 신경작용물질이 분비되고 받아들여지는 원리는 어떠한지 등을 하나하나 공부하게 돼. 엄밀히 따지면 심리라는 건 뇌의 작용이거든. 감정, 생각, 행동 모두 뇌에서 나온 결과물이기 때문에 그 시작점이 되는 뇌, 반드시 알아야 하는 기초과목이야. 흔히 용어와 뇌의 영역에 압도돼서 뇌과학을 어렵게 여기기 십상인데, 웃기게도 뇌과학을 발전시킨 건 비윤리적인 행위와 특이 케이스야. 과거에 비윤리적인 뇌 실험으로 희생당한 사람들이 남겨놓은 데이터를 통해 아, 뇌의 어떤 부분이 잘려나가면 이 감각이 마비되는구나, 뇌에 이런 물질을 넣으니까 사람이 이렇게 하는구나, 이런 등등을 경험적으로 쌓아올린 학문이라는 거지. 그렇게 그나마 뇌과학을 쉽게 익히려면 해당 이론을 밝혀냈던 실험이 어떤 것인지, 그 실험 내용은 무엇인지 익히면 좋아. 뭐 그래도 어려운 건 마찬가지지만. 3. 인지 및 지각심리학. 뇌과학에서 각종 자극이 어떻게 뇌에 도달하고 해석되는가에 중점을 두고 있다면 인지 및 지각심리학은 오감이 어떤 과정을 통해 인식되는지를 연구해. 왜 우리는 단순한 글씨의 향연에서 의미를 찾아내는가, 웅얼거리는 소리도 알아듣는 이유는 무엇일까 등등 인간과 동물이 하는 인지와 행동을 정보 처리의 관점에서 해석하는 학문이야. 너 1 더하기 1이 왜 2인지 수학적으로 설명 가능해? 막막하지?
당연한 걸수록 검증하긴 어렵거든. 그걸 하는 학문이 이거야. 그 차관점과 실험 과정은 흥미로울 수 있지만 그 실험을 통해 익혀야 하는 정보 처리의 순서는 내가 근데 이걸 왜 알고 있어야 되는 거야? 그냥 이렇게 하면 되는 거야. 당연하잖아. 이런 의구심을 품게 하지. 컴퓨터의 등장으로 모든 정보에 입력과 출력이 있다는 생각이 퍼지면서 발전하게 된 분야인데, 그러니까 수학과 과학을 좋아하는 내담자 친구들이라면 상대적으로 쉽게 익힐 수 있어. 물론 심리학과는 문과생이 더 많이 오는 게 함정이지만. 4. 통계학. 분명 사람 심리를 배우러 왔는데 Z가 뭐니 T랑 F가 뭐니 이런 수업 듣고 있자면 자퇴하고 싶어져. 그러나 잔인하게도 심리학의 꽃은 통계야. 이를 납득하기 위해서는 심리학이 인문학, 철학과 어떤 차별점이 있는지 이해하는데, 심리학을 흔히 사회과학 계열로 나누거든. 사회적인 현상을 과학적으로 해석한다. 그리고 과학의 핵심은 검증 가능합니다. 그래서 심리학에서 자신의 이론을 주장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실험과 검증이 필요해. 이걸 위해 쓰는 게 통계학이고, 심리 전문가는 석사 졸업이 거의 필수적이거든. 그리고 석사 졸업의 필수 항목은 논문이야. 논문을 쓰기 위해서는 통계가 필요하고, 즉 통계 없는 심리학은 심리학이 될 수 없어. 학과에서 통계를 가장 먼저 가르치는 이유지. 쉽게 공부하는 방법? 그런 게 있다면 네가 이미 수학을 잘하지 않았을까? 자, 아직도 발달, 사회, 학습, 성격, 심리학 남았어. 다음 시간에 이어서 다뤄보도록 할 테니까 심리학과 지망생들은 구독, 추천, 댓글 부탁합니다. 내 목적은 그대의 심리학과 꿈을 좌절시키는 것이게. 너희들의 레토르트의 건배? 반짝반짝 무슨...